부부산악회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산행 가는 날입니다.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기산행은 무의도로다가 정기산행을 간답니다. 그리고 도시락 지참이라요. 도시락을 싸고 있습니다.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. 재료 먼저 다 준비해 놓고 구운 김이로다가 구운 김 스무장이로다가 김밥 싸기를 한답니다.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무장 싸기입니다. 재료는 다 착착착착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 김밥 싸기 시작했습니다. 단무지하고 해마하고 게맛살하고 오이하고 당근하고 우엉대, 우엉줄기하고 이렇게 해서 7가지 준비했습니다. 햄도 넣고요. 당근도 넣고요. 이렇게 김발에 돌돌돌돌 말아갖고 20장을 다 쌌습니다. 밥도 20인분을 해가지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서 미리 소금하고 미리 간을 딱 맞춰놓고 참기름은 제가 듬뿍 넣습니다. 그래서 김밥을 말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요. 이렇게 집에서 직접 싸가면 맛있어요. 오늘의 김밥은 20장 쌀 거랍니다. 신랑하고 나하고 그리고 아침도 김밥이로 먹고요. 이렇게 썰어가지고 김밥이로나 먹고요. 맛있게 맛있게 신랑도 먹고 나도 먹고 아침 밥상에다가 김밥 썰어서 싸서 먹었답니다. 이렇게 20장 다 쌌어요. 이제 도시락 싸갖고 배낭에 메고 정기산행 부부산악회. 근데 맛있네요. 정기산행 가겠습니다. 맛있어요? 이렇게. 와. 저 김밥은 쓱싹쓱싹 그냥 잘 싸는 것 같아요. 재료비가 조금 완성이요? 들어서 그렇지 집에서 싸 먹으면 맛있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고 이렇게 도시락통에다가 차곡차곡 도시락통이 이제 5줄씩 들어가네요. 한 통에 5줄씩. 이렇게 착착착착 담아서 꼬랑지도 제가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정기상행 잘 다녀오겠습니다. 무의도로 간답니다. 무의도에서 배 타고 뭐 구경하고 엄청 좋다 그래요. 꽃놀이 정기상행 다녀오겠습니다. 영상 끝.